네, 이제 재단이 다 끝났으면은요, 이제 박음질로 들어갈 건데요. 남자 아기 저고리 똑같이 이렇게 보이시는 이 밑에 부분이 뒷길이에요. 그래서 뒷길 이 골로 연결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1cm 시접으로 박아줄 거예요. 겉감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cm 부분을 쭉 박아주시면 돼요. 네, 이제 어깨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부분은 이렇게 꼭지각을 주셨죠? 꼭지각이 딱 반이니까 제일 중심, 어깨 중심이니까요. 꼭지각을 기준으로 얘를 움직이지 않게 핀을 꽂으시고요. 이쪽도 똑같이 꼭지각을 기준으로 핀을 꽂으시고 중심에도 꽂으세요. 이렇게 뒤집으셔서요. 고대가 6c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cm를 초크로 표시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초크는 초자고라 조금 나쁜 점이 이 선이 정확하지 않다는 그 치수를 잴때 약간 오차 범위가 조금 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초크 뭐 다른 편하신 걸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어깨 부분은 1cm 시접을 두시고 1cm 시접을 두시고 이제 박아주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고대점 있잖아요. 정확히 고대점을 되돌아받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봉틀을 이렇게 넣어서 재봉틀을 박으시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 끝에서부터 쭉 박으시고 고대점에서 정확히 되돌아받기. 그래서 건너뛰셔서 되돌아받기 하시고 쭉 끝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네. 정확히 이렇게 되돌아받기를 하셨으면요. 되돌아받기 하신 곳을 이렇게 실은 자르지 마시고요. 박은 선은 자르지 마시고, 박은 선 바로 전까지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갈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깨 솔기는요, 뒷길 쪽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뒷길 쪽으로 이쪽으로 넘기셔서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솔기가 뒷길 쪽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편안하게 펴서 한번 다려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되거든요. 이 소매를 다를 거예요. 소매는 아기는 14cm가 4분의 1품이잖아요. 그래서 14cm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는데 지금 앞길 같은 경우는 중심선이 없으니까요. 뒷길을 기준으로 앞길도 중심선을 조금 살짝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14cm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 역시도 14cm. 제가 여기 한쪽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그리시냐면요. 여기 어깨 중심에서부터 13.5가 진동이에요. 13.5 진동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얘 역시도 어깨 중심에서 13.5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서요. 여기 소매 겉을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얘는 지금 여기가 겉이거든요. 그래서 소매 겉을 안에다 넣고, 겉과 겉이, 겉감은 겉과 소매 겉이 마주 보게 하셔서요. 1cm 시접으로 여기 꼭지각 보이시죠? 꼭지각을 이 뒤에 중심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원단이 조금, 한복 원단은 잘 보이기 때문에요. 그 원단 밑으로 보이는 원단을 보셔서 1cm 기준으로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얘 역시도 같이 박아주시고요. 박으실 때는 지금 재봉틀을 이렇게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진동점을 정확히 중요하세요. 여기가 되돌아받기 하셔서 쭉 박으셔서 진동점 정확히 되돌아받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양쪽을 다 박으셨다고 하면은요, 여기 진동점을 정확히 가위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대하듯이. 박은 거는 잘라내지 마시고, 박은 거 바로 전까지만 이렇게 잘라냈으면 시접 1cm에 맞게 여기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세요. 양쪽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름솔로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가름솔로 이렇게 다려주세요. 양쪽 소매까지 지금 달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돌리셔가지고요. 이제 앞에 섭을 다실 거거든요. 섭은 우리가 아까 전에 시침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섭 시침에 둔 거를 가지고 얘는 지금 이렇게 넘기시면 앞길 오른쪽이 되고 얘가 왼쪽이 되는 거예요. 왼쪽에 겉섭이 달리는 거고 앞길 오른쪽에는 안섭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섭을 먼저 다는 위치를 안섭부터 할 거예요. 안섭이 조금 더 쉽거든요. 안섭은 달리는 위치가 이 뒷중심선. 여기 보시면 이 뒷중심선이 안섭이 달리는 위치예요. 여기에서 14cm. 조금 더 나와야 되겠네요. 안섭이 달리는 위치는 자, 안섭은요, 이 겉감의 겉 밑으로 안섭의 겉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섭은 이 지금 겉감의 이 안섭선이 직선이잖아요. 반대로 얘는 사선이 되게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사선이 되게 이렇게 사선이 되게 하셔서요. 여기 밑에서부터 그냥 쭉 여기 끝까지 박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겉섭은 섭선을 그리시는 건데요. 섭선을 어떻게 그리시냐면 여기 고대잖아요. 고대의 반이면 3cm예요. 고대의 반과 또 여기 요만큼은 지금 여기 1cm 부분은 시접이잖아요. 우리가 시접분을 빼고 여기 1cm 안으로 들어간 점 그리고 이반 부분과
이 밑부분은 이 뒷중심선에서요, 1cm 들어간 점이고요. 여기 윗부분은 고대를 반 나누시고 그반 나눈 거에서 또 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5겠죠. 이 1.5 들어간 선과 여기 밑에 1cm 들어간 점을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사선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지만 약간 사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겉섭의 겉을 앞길에 겉 밑에다가 놓으시고요. 지금 원단이 좀잘 보이니까 이 섭선에 맞춰서 이 겉섭이 평행하게 이렇게 두시고, 이 부분 밑에서부터요,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박으셨으면 이 부분도 이제 잘라줄 건데요. 우선 안썹부터 이 1cm 시접에 맞춰서요, 삐져나온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끝에서는 이 박은 부분까지 보세요. 이렇게 그냥 잘라주세요. 얘 역시도 똑같이 1cm 시접에 맞춰서요. 섭끝까지 잘라주신 다음에 얘 역시도 이렇게 해서 박은 선 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이 자르는 이유는 이 섭들을, 아니 섭이라 이 시접 부분을 넘기실 때 여기가 안 잘려 있으면 원단을 만지시기가 불편하세요. 걔가 막 접혀서요. 얘는 이 시접을 이 겉감 쪽으로, 아니 겉섭 쪽으로 꺾어서요. 이 시접이 겉섭 쪽으로 꺾어지게 이렇게 해서 다리시면 되고요. 안섭은 반대로 이길 쪽으로, 몸판 쪽으로 이렇게 꺾으셔서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섭을 단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가위집을 주었을 때준 이유가 여기가 지금 편안하게 지금 펴지죠. 만약에 가위집을 안 줬다 그러면 얘가 아마 이렇게 접혀서 안으로 들어가서 아마 뭔가가 만지실 때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위집을 주셔서 펼치는 것도 좀 뭐랄까 예쁘게 만드실 때 노하우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섭까지 달면 이제 겉감은 완성이 된 거예요.